기생세입자 14인 합동유령제 현장입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무려 14명이나 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1990년 봄 서울의 상황입니다. 나이는 37세입니다. 주소는 구로구 고척 2동 155-23호. 사망하신 날짜는 3월 8일입니다. 다음은 오미숙. 직업은 여공이었습니다. 사망하신 곳은 중랑구 면목동 산에서 사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홍오순 씨. 간의 부업을 하고 계셨고 나이는 38세였습니다. 사시는 곳은 방이동 149호 다세대주택 지하방이었습니다. 남편 정두칠 씨는 건설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인상 통보 때문에 비관하시다가 끝내는 3월 31일 사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희 씨. 올해 36세의 정우순 씨, 남편과 세 자녀를 두고 죽은 그녀의 주민등록표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13년간의 서울 생활 동안 22번이나 이사를 해왔던 정 씨 일가. 도봉구 도봉동 산동네는 23세의 새색 씨 정우순 씨가 연년생으로 둔 어린 남매와 함께 고향을 떠나 첫 서울 삶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들이 살던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주로 철거민들이 살고 있던 산동네에서도 얼마간 살았던 정우순 씨네는 재작년에야 겨우 산동네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반듯한 벽돌집이지만 이번엔 반자의 방이었습니다. 그나마 방값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고 정우순 씨는 3월 31일 세상을 등졌습니다. 방값 때문에 속이 상해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자고 있던 옆방에서였습니다. 안주인이 죽은 지 달포. 남은 식구들은 두 칸 방을 한 칸으로 줄여 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혹시 정두칠 씨 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없을 사람이지. 세상에 36세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뭐 첫째는 내 잘못이고 두 번째는 사회 구조의 잘못이고 내가 생각도 그래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전세를 못 얻어가지고 죽어나자빠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솔직히 사실인 것 같아요. 어디 그런 나라가 한번 찾아봐요, 이 사전에. 부인께서 돌아가신 건 언제,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28일 날, 29일 날, 아니 29일 날, 30일 날. 이제 늦게 들어와서 그냥 속상하니까. 술 먹고 자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니까. 큰 놈이 갔다 오니까 이제 집이 열어보니까 난리가 이제 나는 이 방에서 자고 마누라는 저 방에서 이제 방이 그때 이제 두 개였어요. 아니 저 놈이 들어가 보니까 그거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모르셨어요? 뭘 전혀 몰랐지. 아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잠을 깨서 보니까 그 지경이 됐더라고. 지금 뭐 가끔 생각나십니까? 넘으셨는데. 저녁마다 날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라다니는 나하고 정의시 살았어요. 뭐 정의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정의시 살았습니다. 아니 왜 더 뜨거운 일이 또 일어나지 않냐. 너나 몸만
성하고 살면 나는 그러지나 말이지. 정호순 시내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벌이가 일정치는 않아도 부부가 함께 일했고 자개장도 TV도 장만했으며 세 남매 공부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단란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호순 씨는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즘 와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한쪽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내 속으로는. 네. 어머니라도 건강하시고 애들 이렇게 해주셔야 이제 어머니도 뭐 참 건강하시고 애들 이렇게 나는 진짜 나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소리 말이라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첫째 건강하시고 애들 잘하고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잘 해서 보고 싶어요. 밤에 잘 때 생각납니까? 다 생각나요. 아무튼 어떤 엄마 모습이 제일 보고 싶어요? 비신하시던 거. 어떻게 자식을 두고 죽을 수 있느냐고,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면 되지 않느냐고 나무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자식을 두고 죽을 수 있었는지, 죽을 용기를 내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자살로 이끌었는지. 지난 4월 10일 일가족 4명과 동반 자살한 엄승 씨 유서는 세입자들의 죽음을 대변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없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9만 원씩 살던 엄씨 천호동 지하 단칸방. 집을 비워야 하지만 보증금 50만 원으로는 어느 곳으로도 갈 수가 없어 결국 하늘나라로 이사를 간 엄씨는 아내의 재봉틀을 팔아 장례비 100만 원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쇠고기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한 칸 세 빵조차 허락치 않은 신에게 엄씨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경제정책마다 실패하고 빗나가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위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십사고. 아니요, 이렇게 이제 포개져요. 울법 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방 두 칸에서 한 칸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도심에서 변두리로.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는 집 없는 사람이 43%, 서울에는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 집 중에 한 집은 전세가 폭등 이후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사를 가시게 됐죠? 너무 말을 하면은 뭐 진짜 가슴 아프죠. 여기서 살았는데 주인이 상을 새로 올린다는 거예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사를 왔는데 작년에 이제 100만 원을 올려달라고 올려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올해는 600을 올리는데 그걸 전세로 안 하고 이제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상을 새로 올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0을 100만 원에 이제 2부로 계산을 해가지고 12만 원을 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12만 원씩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그거를 어떻게 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지하실에 살거든요. 애들 둘 데리고 방 칸 지하실 사는데 아직은 올려달라 소리는 안 해요. 저희 아줌마는요. 근데 참 그래요. 주인 아줌마 이렇게 보면요. 좀 뭐랄까 피하는 그런 저희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아줌마를 보면 먼저 인사하고 좀 아는 채도 먼저 하고 어른이시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아줌마가 이렇게 나가시는 거 보면 좀 나도 나갈 시간인데도 좀 늦게 나간다든지 안 붙이기 위해서
좀 얼굴을 좀 자주 안 보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잠깐 올라달라고 그러는. 네, 불안하죠. 언제 언제 이렇게 말할지 제일 몰라도 그게 불안해갖고. 어떤 때 운전하다가도 정말 강변도로 같은데 에이 씨앙놈아 나 혼자 죽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도 안 들어가지 적이 있다고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물간장이다 물간장이다 하면서 자기네는 자기네대로 다 무슨 자기네 자식이라든지 형제들이 우리네 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이사 다니고 이런 데면은 이거 정책 아마 빨리 바뀌어 좋아질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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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이에요 이방. 똑바로. 이사도 하도 자주 다니니까 뭐 장롱도 보고 다 깨지고 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소원 게 없어 소원 게. 더 많은 돈을 주고도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 바로 이 희망 없는 현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것일 겁니다. 결코 가난이나 내 집 없는 서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뜻 있는 단체에서는 더 이상 희생자를 낼 수 없다는 굳은 각오로 살인적인 전셋값 폭등을 막고자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 가진 사람들의 호응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 쫓아내겠죠. 쫓아내겠지. 우리 마음이라 무슨 섬이니까 거기서 그냥 오래 살게만 두면 좋겠는데. 조그마한 거라도 집이 하나 마련해 주면. 집 없는 서림이 제일 서러워요. 그게 제일 서러워서 이렇게 댕겨요. 사글 세 살만 나가라고 하지. 그거 못해놓으면 또 그냥 내쫓으러 들지. 그러니까 그 하우스 오로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한꺼번에 갑자기 500만 원 이상 뭐 막 한 1000만 원씩 막 올리면 그거 어디로 가라니까. 갈 곳도 없고 이제. 잠 나 앉을 때도 없죠. 정부의 시킨대로 해야지 어떻게 할 것이오.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뭐 그 돈 가지고는 갈 수도 없고 그러니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식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꼭 아파트를 줘야 될 사람이다. 왜 컴퓨터에 예보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인데. 주택 문제,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해야 한다는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정책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내 집이 없다는 것은 죄도 아니고 더욱이 죽을 만한 이유도 못 됩니다. 그러나 1년 내내 번 돈을 고스란히 모은다 해도 오른 전셋값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희망을 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